시작합시다. 오늘 어떻게 지낸 거야? 저 일하느라 바쁘게 지냈어요. 월, 화, 수, 목, 금 일하고 이제 토요일도 일을 하니까 이게 초반에는 이제 할만하다가 슬슬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도 일한다고? 네, 주말도 일해요. 오늘도 빵집에서 일하는데 이게 주말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7시에 일어나서 머리 감아야지 하고 있는데 일어났을 때 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사실 저번 주에도 이제 전날에 아 오랜만에 이제 식단 내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셔츠를 뭘 입을지 정했어요. 아 이거 입고 내가 가면 좋겠다 정했는데 그날 이제 일어나니까 12시인 거예요. 12시? 네. 그리고 아니 기다려서 기다렸다가 섭섭하다가 또 이렇게 바빴다 힘들었다니까 좀 약간 좀 짜증 났다가 진짜 감정이 막 와서 롤러코스터네 맞나? 그래서 근데 아직 근데 이 생활이 그래도 싫지 않아요 근데. 네. 요즘 한동안 이제 돈에 쪼들릴 때는 막 소비를 못 하다가 돈이 있으니까 또 소비를 좀 하잖아요. 원하는 소비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군대 언제 갈 거야? 군대요? 일단 올해 안 가고. 왜 올해 안 가? 올해 가기로 했었잖아. 아니 이제 올해 가기로 하진 않았죠. 올해가 끝나고 원래 가기로 했었죠. 네. 그래서 올해 안 가고.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죠.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어요. 가지마. 아 근데 나 가야 돼. 통일 통일 돼서 가야 돼. 뭐 그거 해. 대신 감옥에 가야 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지? 무슨 얘기했지? 아 전날 몇 시 자길래? 아 11시 자려고 한 11시 잘 때도 있고 12시 할 때도 있고 1시 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근데 12시에 일어나? 그럼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말에. 평일에는 안 그러는데. 근데 집단이 계속 할 거예요? 사실 피곤해서 토요일 집단은 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근데 어쨌든 아홉 시 좀 돼가지고 몇 번 오고 종결이 된 것보다 어쨌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차수 회기 100회? 100회 때? 아 예, 100회 이번에 오늘이 90일에 아, 오늘 시험이거든. 멋있게 100회 마무리를 다른 집단도 해요? 아니요 다른 집단 안 하죠. 왜? 여기 말고 아니 다른 집단 방금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번 집단은 네, 이 집단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렇게 왔어요. 아, 다른 집단 안 해요. 다른 집단도 안 하고 아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렇죠. 아, 수요일 집단은 안 해요. 다른 집단은 아 그냥 이 집단 다른 집단을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피곤해서 못하지. 근데 완전히 좀 편해졌어요? 옛날에 고 고민하던 이슈들에서 뭘 고민했어? 뭘 고민했어? 하나 고민하죠 이제. 뭘 고민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람들이 힘들고 부모님이랑도 힘들고 그래서 집 나와서 살았었잖아요. 아, 아. 아니 집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힘들긴 한 건 많았는데 뭐 백수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었잖아. 역시 돈이 최고입니다. 역시 자본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좀 네, 편해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대하는 제 모습을 제가 봤을 때 편해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오늘님 보니까 그때 태준님이랑 있을 때 보니까 막 울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편하다고 울 수 없. 그때는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이제 사실 화가 그렇게 나지 않았는데 그것도 이제 스플님이 먼저 화를 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가? 사실 화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화가 안 나. 화가 잘 안 나. 회피하는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복잡했어요. 좀 짜증나고 뭔가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은데 입으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고 살려면 뭐 이런 생각하다가 네. 근데 뭐 생긴 대로 사는 거죠. 조금씩 노력을 하게 하여간 그랬습니다. 사람들 무시하는 마음 좀 여전해요? 요즘 적나라하게 보고 있어요. 본인이? 네. 근데 그걸 보는 본인 모습이 어때? 괜찮아요? 그냥
그러니까 억지로 바꾸려고는 안 해요. 억지로 부정 그러면 괜히 또 성급해서 하여간 또 꼬여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뭐 아니 어떻게 보여 그게? 그냥 어. 그냥 인터넷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존나 자만하네, 오만하네. 내가 계속 이렇네. 아, 나 이런 사람이구나. 오늘도 또 이런 모습 보니까 이게 이런 모습 맞는 건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나는 할 말을 갖다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오늘 님이 보면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 하고 계셨죠? 네. 나무님이 그때 보면 거기 화내지 말고 그냥 말 막으라 그러니까 그때 가만히 있었던 것 같고. 그 나무님이 막으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는 관계니까 그때 아니면 화 못 내는 거 아니에요. 태주님 있을 때 보면 그때 말 안 했고 화 안 냈잖아요. 그때 다음번에 나무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다른 사람들에도 관계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끌어가지고 그냥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네.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정말? 글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또 오면 뭐 어떻게 뭐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는데 근데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막 엄청 막 화를 낼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그건 또 싫은 거예요. 제가 화를 안 내고 누가 나대신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준다? 낸다는 것 자체가 그게 싫은 거예요. 상담 제가 준비했을 때도 스프링 상담 준비했을 때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스프링이 먼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 모습이 좀 싫은 거예요. 되게 수동적인 게 이렇게 싫은데 근데 그게 또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자신 없어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맞닿았을 때 내가 뭐 스프처럼 하겠다 나무처럼 하겠다 그러니까 나만 옆에 없으면 되잖아. 그러면 본인은 불편감이 없잖아. 그럴 때 좀 불편하긴 하죠. 불편한데 근데 있으니까 또 볼 수 있는 근데 이게 또라이 보존법칙이라고 거기 보면 어디고 보면 있거든. 보면 이제 수풀님이 또라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저 제가 제정신이라는 생각을 잘 안 했는데 여기도 있거든요. 네. 저도 뭐 제가 또라이인데 네. 아무튼 편해 보여서 좋아요. 네. 정말 편했으면 좋겠네. 아 근데 진짜 좀 나 아쉽다. 편해지니까 그래. 아 그런 인과관계는 아니죠. 존중이야. 아 존중 리스펙. 어? 전 근데 오늘님이 편해진 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가까워지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멀리 있기 선택하고 편해진 것 같아서 좀 별로. 맞아. 나도 그래. 그냥 이제 거리 들고 살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려서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런 말도 이중적인데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너무 나한테 안 맞는 것인 거예요. 속도가 안 맞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하기에는 나한테 오히려 나한테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거죠. 내가 변화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 아니 나는 우리 오늘님이 좀 나왔으면 내가 그래서 아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진짜 얘기한 거예요. 난 왜냐면은 네, 태준님이 이제 그때 했을 때 그때 막 거기 막 거기 막 울고 막 그리고 나 나무님이 또 그걸 막았을 때 이거 막고 나발이고 아니거든요. 늘 상황은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뭐 아니 막 그리고 막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거 없는데 그 이후로 쭉 안 나오고 이제 보면 오늘 와서 아 나 편해졌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 좀 안 믿긴다. 예,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무슨 마음이에요? 네. 괜찮아요? 그래요. 아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언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살짝 긍정적인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왔으면 이제 와야 될 사람이다 여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네. 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이게. 돈 중요하지. 아니 돈은 이제 근데 거기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 생각이야. 너무 내 생각. 네. 돈도 궁극적으로 더 많이 번다. 대인 관계가 되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그 원우님이 편해 보여서 좋은데 편해져서 이제. 뭔가 이용당한 느낌이 들어서 좀
기분이 별로인 게 있어요. 편의점 생각 좀 더 같이 있고 싶은데 이제 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뭔가 뭐 그런 이분은 아니었겠지만 뭔가 이용당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날 이용했다는 생각도 안 들지만 이제 좀 더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떠나겠다고 되게 좀 서운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돼? 난 괜찮아. 아니 어때요? 이럴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감정이 어때? 감정이요? 좋아요 아니면 저 파님이 일단 존경해. 일단 아니 오늘 아니 일단 그 잡아준다 해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저는 좋죠. 저의 감정은 좋아요.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 뭐 어떡하죠? 뭐 감정에 대해 뭐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파랑은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어때요 마음이? 좋다고 하니까 짜증나요. 왜? 걔는 왜 그랬나? 좀 얄미운 마음이 올라오는데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섭섭하는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통화할 때도 잠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계속 얘기 들으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 계속.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편해지고 싶어서 왔구나. 나도 어떻게 보면 나도 편해지고 싶어서 오긴 왔는데 여기 있으면서 편한 상태에서 사람들하고 있는 게 난 좋아서 계속 있는 건데 오늘은 그런 마음은 없나? 좀 그래서 좀 아쉬운 거, 좀 서운하기도 하고 나랑은 좀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저 오늘님은 친해질랑 말랑 친해질랑 말랑 이러다가 말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근데 열매님은 아쉬워? 좀 아쉬워요. 좀 편하지 않아? 이런 관계 되게 편하잖아. 편하다고요? 사회생활 할 땐 되게 편해. 같이 있기. 사회생활 할 땐 편하겠죠. 일할 때는. 뭐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계속 관계 맺고 이렇게 애정이 있고 뭔가 좋고 이런 거는 별로 좀 없는 거잖아. 근데 애정이 그러니까 감정이 막 이렇게 뭐라 해야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한 사람을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런 애정이라고 말한 아닌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좋아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뭐라 해야죠? 깊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동물을 좋아하는 거랑 사람을 좋아하는 거랑 분야는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난 확실해. 난 동물을 싫어해. 난 동물 좋아해. 개 고양이 키우는 사람 이해가 안 돼. 난 사실. 동물이랑은 관계를 맺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혼자서 이제 좋아하고 이제 이런 거는 있기는 하지만 관계 맺어요 동물이랑 말 잘못하면서. 네. 사람의 기분이 나쁘다고 동물이 눈치를 보거나 거기에 맞춰주진 않아요. 그건 관계가 아니야. 안 맞췄어. 이상한 일이야. 고양이나 그러지 걔는 맞춰서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지금 짜증나니까. 그래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랑 그런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대상으로서 좋아하는 거지. 자기가 외로우니까 동물을 키우잖아. 네.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파랑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용당한 거 같다고.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이용하려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명확히 있진 않지. 그러면은 그거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냐는 거지. 아 모르겠어.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되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걸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아 나쁘지 않아. 네.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들려도 아닌가 싶으면 저 그런 의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님한테 별로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그냥 그래 너 힘들어서 왔는데 편해져서 좋다 전 이거예요 딱.
그리고 뭐 언제든지 연락하면 어 그래 뭐 잘 지냈냐 그러니까 전에 그런 관계지. 근데 이제 본인이 좀 명확하게 포즈를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거야. 영미님이나 파랑님한테 좀 서운할 수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아 그런 식으로. 아니 뭐 이렇게 예명해서 헷갈리거든 저 사람들은. 아 이해했어요. 이해하고 저 이렇게 잡아주니까 좋아서 어 진짜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본다는 예식단으로 계속 나온다 그런 하여간 그런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 나는 피곤해서 아 그 숫자죠. 저 피곤 저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확실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고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에 대한 미움도 좀 사라졌죠? 네. 아빠도 본인이랑 비슷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한데 볼때마다 짜증나. 아니 이제 본인을 생각해. 아빠도 나 같은 스타일이겠구나. 되게 똑같은 것 같은데. 와, 그 나랑 많이 비슷해.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 근데 서로 인정하고 설명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원래 클수록 점점 더 그런 아 나랑 비슷하고 그런 느낌인데 나이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와서 막 우리 아들 막 이래도 사실 되게 본인 불편할 거라고. 네, 좀 가라고 하죠. 아 가라고 좀. 아빠는 내 머릿속으로 알지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이게 뭐 되게 어색해요. 진짜 되게 어색해요. 진짜. 그러니까 아빠 미워하지 말고 아빠 스타일, 그 본인 스타일 정했듯이 미워하지 않아요. 짜증 날 뿐이지. 아 짜증 나지 뭐 왜 짜증을 내? 본인 같지. 아 이거 짜증은 아 뭐라 해야 되지? 귀찮은 그냥 좀 꼭 더울 때 달라고 그냥 더울 때 땀 날 때 어때요? 저는 오늘님이 편해진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마음도 그렇고 나랑 마음이 다르다는 것도 하긴 했고 그런 부분은 섭섭하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난 기분은 좋아요. 편해 보여서. 해설님 어때요?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되게 편해 보여가지고 원래 그 집단 몇 주 안 나올 때 되게 뭔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막상 와서 보니까 편해져가지고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약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좀 불편할까. 아예 그 얘기를 빼버리니까 태준님 아 태준님 나의 얘기? 네. 네. 그거 지금 뭐 이렇게 말하게 된 지금 말하자면은 태준님한테 지금 감정은 초반에는 막 이렇게 화가 좀 났어요. 화가 좀 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 내가 왜 그랬지 이제 나를 자책하다가 지금은 이제 태준님한테 또 생각하다가 태준님한테는 딱히 크게 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와서 별로 화가 많이 나오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떻게 말하네. 왜? 왜 화가 안 나? 그러니까 왜 화가 나고 왜 화가 안 났는지를 잘 모르겠어. 난 그 부분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화가 난 거는 뭐 때문에 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 뭐야 다시. 그러니까 화가 처음에 사실 그렇게 안 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게 사실 생각해보면 태준님한테 화가 난 게 아닌 것 같아요. 나한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은 스플님이 화를 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을 잘 못했던 나에 대한 화가 먼저 났어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태준님한테 스플님 얘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서 태준님한테도 좀 화가 났고 나한테랑 태준님한테는 둘 다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다가 이제 몇 주 흐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흩어진 것 같아요. 적당히. 근데 지금 딱히 얼굴 봐도 그게 태준님한테 해줘. 그냥 그것 때문에 안 나오나 이런 생각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화 내기 싫거나 화나서 그런가 이런 생각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별거 아니었나 보다 생각하죠. 그 태준이 화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댓글로 또 올렸던 것 같아. 그럼 걱정한 거죠. 나 때문에 안 나오나 싶어서. 화는 안 난 거고? 아 내가 잘못 독해를 했네. 걱정하네. 뭐 괜히 걱정했네. 서운하지 않아요? 화 안 나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은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었잖아요. 약간 서운한 것 같아.
유신하는 질문을 듣고 또 뭐 당황해. 나 사람의 감정 표현 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쉽단 나 근데 이 모습이 아빠랑 너무 비슷한 게 또 웃기고 왜 그런가? 어색해서? 아빠는 이럴 때 아빠랑 진짜 젊었을 때처럼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크면서 아빠 이제 애들을 키울 때는 이제 자꾸 무표정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아빠 감정 알 수 없었거든요. 그게 답답했는데 제가 이러니까 똑같이 느낄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좀 쉬네요. 어떻게 느낄 것 같은데요? 좀 되게 되게 이상하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무슨 감정인지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여기 가족이면 그렇겠고 만약 가족이 아니면 애초에 적당히 보여줄 테니까 그러다가 적당히 잊혀지고 말겠죠. 아니 얘기 들었을 때 본인 감정을 표현해요. 얘기 들으니까 좋다 뭐 기분 나쁘다 섭섭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쁠 잘 모르겠어요. 좋아 보이는데? 아니 민망하고 있어. 민망한 것 같아요. 멍청해 보이냐? 아 감정 얘기할 때 항상 멍청해 보여서 얼굴이 싫었어요. 그래서 너무 싫은 것 같아. 너무. 아 근데 난 이런 모습이 되게 자연스러워 보여서 좋아. 환해 보여. 이런. 맨날 이런 밖에서 이런 모습을 이제 감추려고 하죠. 내 약점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좀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데 밖에서? 무표정하게 있겠지. 표정이 있거나 애초에 그럴 일을 잘 안 만들죠. 부지비. 네. 부지비. 같이 활동을 많이 하되 이런 감정적인 얘기는 되도록 안 하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여자친구가 이런 표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표현이 해줄 수 있죠. 부탁하면 구체적으로 표현을 되게 어색하다면서 지금은 또 이런 표현을 어색해야죠. 노력은 해야죠. 아니 그래서 서운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되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 3주 동안 계속 생각했을 거 아니야. 내가 옆에서 듣기에도 계속해서 이번 주 오늘 좀 안 나오네 얘기할 건데 계속 한 번씩 지나가는 말로 한 번씩은 했었는데 좀 힘 빠지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로 신경 많이 썼어요. 보기 싫을 때마다. 왜냐면 엄청 화나 보였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서 난 좀 무섭기도 했고 그 정도로 화는 나 미안하다가 뭐 또 나중에는 내가 뭐 잘못했어 내 감정이 올라오면서 막 짜증도 나다가 네가 잘못했지 뭐 나한테 그래 막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러다 좀 대화하고 싶기도 하다가 나만 붙이고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 들어서 괜히 걱정했다가 아니 그렇게 화났다가 그렇게 없어진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다 아니, 내 입장에서는 나는 몇 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는데 부러워요. 솔직히 저렇게 사람에 대한 감정이 원하는 것도 없고 편하다는 게 나는 사실 되게 부러워. 근데 태준님도 사실 사람에 대한 감정은 아니잖아. 본인의 분한 감정이지.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다르게 나에 대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지 본인의 분함을 풀고 싶은 거지. 내가 정말 걱정된다거나 내 모습 중에 좀 관계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제가 지금 오늘님한테 가졌던 감정은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나에 대한 감정은 아니잖아. 아닌데? 좋아하는 마음. 나에 대한 감정은 아니잖아. 나는 선생님에 대한 감정이에요. 아니 그때 그때 아니라 그랬어 그때. 아니요 미친님에 대한 감정이에요. 집단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집단 나와야 돼. 그래서 미친님에 대한 감정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감정인데 나하고 함께하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 느낌 그래요? 나는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생각도 아니, 많이 하고. 나는 아니잖아. 미친님 난 미친님 생각하면서 왔어요 지금 오면서. 진짜? 안 좋은 감정이긴 하지만.
아니 니체님의 모습에서 본인이 싫어하는 자꾸만 그런 모습을 보는 거지. 니체님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든 감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정도 그래요. 만약에 지금 답변이 없는 거잖아요. 몇 주 동안 댓글을 단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본인 혼자 계속 그 감정을 생각하는 거랑 혼자 정리하랑 똑같은 거예요. 옳은 일한테 말을 걸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일단은 말을 뭐 걸었든지 아니면 스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표현을 하고 듣고 이걸 만들어 가야지. 본인 혼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는 그 오늘 제가 감정을 표현했잖아요. 오늘 님한테 그거는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본인 표현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냥 아니구나 내 감정이 이 정도로 끝난 거잖아요. 더 화를 내고 표현을 하면 상호적인 거예요? 뭐가 먼저? 혼자 정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 너무 감정이 계속 있죠. 이랬다 저랬다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감정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슈플림한테도 그렇고 옛날에 나한테도 그렇고. 지금 걸 안 보니까 옛날 감정 좀 버리자. 어? 아무튼 열 번은 좀 잘 나와요. 응? 힘 닿는 데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어, 많이 일하고 싶다. 아니 돈은 내. 아, 저 돈 날라고 했어요. 야, 나 주문이 없는데. 뭐 더 하실 얘기 있어요, 오늘님한테? 하여튼 좋긴 하다. 편하게 흘러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술이 알비 있다. 얄미운 건 있어, 나도 공감. 뭐야. 짜증나. 나 아닌 것 같은데. 나 아닌 것 같네. 아니 니체님은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는 좀 나중에 좀 큰코 다칠 것 같아서. 예. 그만큼 표현해달라고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아니 정말 진짜 그때 화냈으면 뭘 화내고 그 나뭇잎 말 딱 자르고 그런 폐기가 있었다 그러면 그러고 이제 그랬다 그러면 이제 아 직장 생활 해도 그래도 그거 딱 이렇게 덤비고 막 그러면. 아이 씹새끼야 이렇게 나는 하면서 아 진짜 나 그 얘기할 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 맨날 하면 안 되지만 근데 거기 상대가 누구든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되고 싶은데 이제 네. 근데 이제 집단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걱정을 하는 응 그래서 걱정 나도 뭐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게 보면 나한테도 그래서 집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걱정이니까 다행이네. 아유 걱정이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죠. 태주님도 그렇고. 저요? 네. 아까 이제 저한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전에 보면 나 안 볼 거라고 나 싫다고 보면 그래서 얘기했다 이제 저번 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나 안 볼 거라고. 근데 지금하고 저는 니체님 생각 뭐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게 그러면 이게 배치된 얘기잖아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였다 이거지 보면. 아니죠. 네. 바뀐 거지. 네. 아 바뀐 거? 아 방어 죽인다 방어 디펜스 그러니까 자꾸 변화를 시키지 마. 변화 계속 변화시키니까 그 감정이 여기까지 오는 거야. 변화시키지 말고 이따가 없어지면 좀 없애.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 그거 말고 그거는 가짜라고 생각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번 주에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날 당시에 못 듣고 영상 보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왜 봤어? 아니 나는 기억이 왜곡돼서 확인해요. 내가 기억하고 느낀 거랑 여기서 경험한 그러니까 실제로랑 좀 달라서 그래. 그래서 내가 여기 못 알았어. 떠나는 거야.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러셨는데? 아 뭐지? 내가 동물병원 하는 거 힘들어서 혐오감 들고 막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러면 동물을 버리겠네 막 이런 어, 맞아 그 말 했어 내가 예, 했어요 예. 게 막 내가 동물을 그렇게 한 게 너무 싫다고 막 너무 혐오감 든다고 말했는데 나랑 같이 엮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맞아요 비슷한 예. 그러면서 너, 나랑 비슷하면서 왜 나 왜 그 그때 고양이 집어 던진 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닌데 왜 나는, 너랑 엮냐 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건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 뭐 하지 말라고 뭐예요? 이거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지 해야 될 상황이죠. 응? 왜 누구한테 내가 감정을 받아? 채님한테 감정 표현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누가? 어 그래? 나무님. 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번 주에.
아그 지금 이거는 다르죠. 이거는 다른 것 같은데. 그때는 계속 일방적으로 남자 표현하지 말라는 거지. 가만히 계신데 표정이나 이런 걸 계속 얘기하니까 그렇지. 본인이 싫다고. 너무 그래. 짜증. 그니까. 너 나한테 자기랑 옆구질알이야? 아니 나 근데 나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거기 이상하다 전에는 거기 나를 갖다가 아 나 동물 엄청 사랑해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행동이 좋아하지 않는 거지. 내가 동물 던지고 그런 행동할 거라 그러는 건 굉장히 불쾌하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는 거기 동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때리지 않지. 아니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난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날 비난해도 되는데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보면 그게 보면 사랑하지 않는 거지. 때린 거는 정신이 잘 아니 그건 좀 정신 잘못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그냥 왜 말을 좀 들어봐.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같이 엮으니까 되게 아니 나는 비난 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정말 그런 아니 화난 건 알겠는데 그걸 막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해. 나 욕하고 싶은 거 같아. 나도 욕하고 싶은 거 같아. 그럼 상대방 써야 되잖아요. 욕할 용기가 없어. 아니 니체님이 예전에도 니체님이 좋아 동물을 사랑한다면은 잘 돌보고 그런 게 니체님은 예, 그런 동물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예전에 좀 그런 비판만 네 개는 안 때려. 근데 이제 그 투다 태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 안 돌봐도 사랑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때린다는 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둘이 좀 그 뭐지? 동물에 대해서 바라는 게 다른 거 그런 느낌도 그렇대요. 왜 싸우는 거지? 그냥 서로 비난하고 싶었을까? 아, 집단 나와야 돼. 여기서 더 못 나가겠어. 힘들어. 다 얘기했어요? 뭐 어쨌든 뭐 욕은 했잖아. 맞는 지금. 당신 얘기하고 당신. 뭐 하고 싶어? 저에다 반박한 게 짜증나요. 반박이라니 무슨 지금? 반박 그러면 다 수긍해야 돼. 그러니까. 또 막 뭐 이겨먹고 싶어? 그것도 없어. 아우, 지금 당신은 여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감히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니 말도 안 되는 말 하니까 짜증나. 나빠. 아니 저는 할 수 없어. 사실 뭐 이 얘기 별로 얘기가 좀 나는데 저는 말이 안 됐다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르기는 해. 뭐 폭력을 행사는 다르기는 한데 방향은 같아요. 그냥 다 대상 취급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왜 얘기하기 싫다고 말했어요? 뭐? 또 얘기하기 싫다고? 아니 이 얘기를 계속하기가 싫어요. 이거 뭐 논쟁하는 거잖아요. 논쟁하는 게 싫다고? 근데 어쨌든 방향은 저는 니체님 입장에 동의해요. 방향은 비슷해. 다 내성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취하고 싫으면 멀리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아까 동물이랑은 사람들이 진짜 관계 맺는 사람 동물 내가 데려올 때도 내가 이쁜 걸 데려오잖아. 물건처럼. 그런 거 비슷해요. 그냥 저는 너도 때릴 거다 이렇게 낙인 찍는 것도 기분이.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유채님은 그렇구나. 근데 방향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채님은 그렇게 보는 게 기분이 안 좋아요 저를. 나중에 차라리 난 그런 마음에서 태주님이 때렸으면 좋겠어. 그럼 뭔 소리야? 강아지를. 그래야 유채님한테 욕하듯이 욕도 먹지. 내가 지 욕먹을 건 하나도 안 하고. 아니 걔 불쌍한 게 뭘 걔를 때려. 얼굴 조그만데 죽어 때리면. 그래 알았어. 죽을 만큼 때릴 거야. 때리면 그럴 수도 있어. 에미니 형 무슨 생각해요? 대상 죽을 한다는 말. 아니 그거 맞는 거 같아. 그럼 내가 선택해서 데려오고 이쁘면 이쁘고 들어오면 싫고. 아니 열매님이 이제 열매님도 유채님 처음에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때요? 요즘 몇 번 집단 같이 했잖아. 하는 거. 생각보다 막 위험하게 느껴지진 않은데. 맞아. 위험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되게 막 과장되게 막 이렇게 하는 건 약간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 막 되게 좋아해. 스플리는 막 좋아 죽어. 왜 이해가 안 되네. 어? 왜 이해가 안 되네. 뭐 왜? 그렇게 과장되면 난 불편한데 그걸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도 엄청 좋아해요. 뭐 이 친구. 왜 그래? 되게 아니 되게 선명하잖아 마음이. 선명. 아니 나랑 비슷해. 그럼 스플리는 좋은데 왜 이렇게 니체님은 불편한지 모르겠어. 아직 니체님은 덜 다듬어지셨지.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게 불만스러울 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 지금 불만스러울 때. 지금 이제 근데 머리 회로에 뭐가 다 찼어.
그러니까 뭐냐 이게는 무슨 그 이게 뭐냐면은 내가 원래 이런 경험 못 해봤어요. 못 해봐가지고 막 이렇게 뭐가 많이 이렇게서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막 그러면 머리에 막 뭐가 찬 다음에 그러면 머리가 그러니까 그럴 때 표정이나 태도로만 나오고 말을 안 하니까 그게 되게 안 좋게 느껴져. 그냥 속에 있는 안 좋은 얘기를 말로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지금 니체님 보기에 막 아니 입이 이렇게 됐어요 또 그냥 원래 생긴 거 아니에요? 원래 입꼬리가 좀 이렇게 내려가셨어. 아니야 지금 안 그러잖아. 이때 옷 덮고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내려가 또 이제 내려가 이 얘기하면 내려간다고. 이 얘기하면 내려간다고. 그래 그래 그때 말을 하라고. 기분 나쁘다는 말을 하라고 표정으로. 왜 그걸 기분 나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아닌 거 같은 표정일 수도 있는 거 같은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생각하고 그 늘 이렇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습관이야 습관. 화나 보여. 화난 거 아니에요? 왜 부지고 아니 그 에너지가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 관계 에너지가 에너지가 너무 이제 그렇지 힘들어가지고 거야. 정리하는 거야. 쉬는 거야 쉬는 거 머리가 머리에서 쉬는 거. 그때 이제 쉬는 거? 쉬는 거. 불편하지 않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들리지가 않는데.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제 입력이 안 돼. 원래 표정인가 봐. 거슬려고 그게 나는 되게 태준님이랑 저랑 비슷한 거가 있는데 되게 예민한 부분을 신경 쓰는 게 되게 피곤해요. 저도 그래요. 표정? 표정이나 아까 되게 나랑 비슷하다고 느낀 게 있었는데 그 감정, 그러니까 옛날 감정들, 일들을 이렇게 끄집어서 말하면 상대방은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왜 그때 얘기 안 하고 지금 이걸 다 일방적으로 얘기하냐고. 아 그래서 너무 저 같은데 아 진짜 그 사람 피곤했겠다 라는 생각 들어서 나는 안 그런데 그 상대가 피곤한다. 그 나는 그 상대가 돼도 난 안 피곤하다. 근데 그 상대는 제가 아니잖아요. 태준님도 아니고 나는 오히려 말하라고 하는 입장이라서 나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 피곤하다는 입장을 그러니까 계속 말해야 되니까 이렇게 별 의미 없이 한 행동인데도 말을 아니야 이렇게 다 말해야 되니까 피곤해요. 저는 막 사람들이 한숨 쉬는 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아, 왜 한숨 쉬어? 이런데 나 때문에 한숨 쉬는 거 같으니까 한숨 많이 쉬는데. 도대체 저 사실 옆에 앉아 계세요 앞으로는 익숙해지게 해줘. 아 근데 아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관심 없지 않나요? 관심 많은데 내가 맨날 말하는데 뭘 관심이 없어. 누가? 아니 제가 여기가 아무튼 그럴 것 같아. 반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빈님 저는 여빈님 좀 하고 싶으니까 여빈님 이제 니체님 처음에 오셨을 때 되게 오셨을 때 없었잖아요. 네 맞죠? 아니 처음에 없었어요. 그때 같이 너무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질문들 아 그래서 그래 그다음에 그다음에 안 나와 저는 그게 여빈이 뭐라 그럴까 좀 그래요. 저 반성하고 있어요. 그냥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위험하다고. 근데 한편으로는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워낙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위험성 지각이 너무 빨라서 사실 난 좀 그렇더라고. 근데 그것도 나한테 되게 섭섭해 했잖아. 내가 뭐라고 여기 남자 집단인데 많으니까 괜찮다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섭섭해 했잖아요. 계속 좀 안심시켜 주는 마음도 있고 좀 사람 보고 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집중 좀 해라 새끼 기다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어머니한테 이거 제가 어머니한테 한 면이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아예 발을 빼는 것 같아요. 사람 관계할 때. 근데 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혹시 뭐 학교에서 뭐 아니요 학교 아빠 학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보기에는 완전 괜찮은데 확 돌면은 완전 미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아빠가 그래서 술을 안 먹어도 아예 안 먹어. 그런 사람도 있구나. 술 안 먹으니 자리가 이해가 안 돼. 술을 안 먹으면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래 우리 무한하게 안돼 이제 사람은 진짜 맞는데 이해가 안 돼. 정말 갑자기 시작을 했어.
먹어도 술 먹어도 자기가 나한테 발칙을 지금 빨리 생각해봐요. 아빠 생각나서 그래 아니면 지금? 아 지금 아니죠. 지금 얘기하는데 아빠 얘기해서 울컥해서 그래요. 지금 얘기는 어떤 말이었는데 아빠 무슨 얘기했는데 내가 못 들어서 그래. 한 번만 더 얘기 좀 해. 아빠 얘기요? 무슨 얘기인데 방금? 아 그냥 겉보기엔 착한 사람인데 막 변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겉보기엔 착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마. 오늘 빨리 헤어져. 착한 사람 진짜 나빠. 적당히 착하고 빨리 헤어져. 진짜로 진짜예요. 겉보기에도 안 착해요. 적당히 착하게 만나요. 그 겉보기에 안 전하고 착한 사람들이 더 위험하잖아요. 진짜 착한 사람 안 만나요? 아니야 만나지 마. 뭐 그런 거 관심 있는 사람 만나잖아요. 명상 관심 있고 관심도 관심 있고 뭔가 차분하게 있는 안 차분하더라고요. 아무튼 아 몰라요. 아무튼 그 사람 더 위험해, 진짜. 오히려 우리가 자기 모습 막 드러내시는 미처님이나 숯불이나 파랑. 이게 화 많이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순해. 이게 다야 그냥. 집에도 화를 안 내. 에너지가 떨어져서 끝나. 사실 무서우신 분들은 저기 늦게 오신 분. 형님. 그리고 아직 난 두려워. 햇살 두려움이 없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진짜. 진짜 근데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치? 맞아요. 그런 사람 만나고 화내는 사람. 아까 니채미님이 엄청 챙겨줬는데, 열매님. 막 하나도 몰랐는데. 막 그래? 얘기하라고 막 옆에서 막 아, 그러셨어요? 어. 좀 편하게 울어가지고 화장을 지우는 순으로 아빠한테 화나서 그래요? 아니면 무슨 마음이에요? 아빠가 무슨 마음이지? 그냥 되게 속상한데 속상하고 아 모르겠다 속상하고 그냥 뭔가 제가 되게 싫어하는 모습들이었잖아요. 숯불님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화를 내는 것들이랑 바로 감정 표현하는 것들 제가 되게 싫어하는 모습인데 이런 게 훨씬 낫다고 인정하니까 뭔가 편한데 속상해요. 저도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안 그러려고. 그러니까 아빠는 어찌 보면 인간적이실 수 있어. 그런가 봐요. 화 한 번 안 내고 평생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지. 나 열매님이 좀 편하게 화를 내면서 살면 좋겠어. 난 열매님 우리 어머니처럼 살까 봐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 화를 못 낼 것 같아. 근데 저 요즘 너무 잘 내서 저 제가 보통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아, 아직 빨리 보여줘.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예민해 보여. 열매님이 지금도 너무 그러고 있어.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그냥 제가 느낀 감정들 다 말하고 이러니까 아, 열매님이 피곤하. 아, 피곤할 것 같다. 피곤해? 지금? 안 피곤해. 피곤해요? 그때서 저렇게 하면 사람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열매님은 하도 안 그래가지고 좀 해도 안 피곤해. 난 좋은데 안 하는 사람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나 그렇게 받아주지. 맞아. 해준 피곤해. 여기서만 해요. 다 사소한 거 다 풀고 가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지금. 아 빨리 헤어져. 그러니까 걔는 진짜. 아 내가 얘기했는데. 피곤하게 해서 떠나게 해. 받아줄 수 있다면 이고. 내가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떡볶이 사장님이 나한테 그 얘기했어. 너 피곤하다. 내가 너 감정을 다 나누고 싶지 않다.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직장인이니까 다 이런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너랑 그 정도의 관계만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피곤하지 않아? 화나지 않아? 이거 되게 너 그래서 그냥 근데 전 다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참는 부분도 있긴 하지. 아무튼 근데 전 다 말하긴 해요. 제 그런 이제 결정을 해야 돼. 다 해봤는데 여기까지가 하는 거야. 알아요. 그래. 감정 표현이라도 남자친구도 화내요. 이렇게 다 해요. 화내요.
약간 진짜 짜증나요. 아 서로 하는 와 이상적이다. 평소에 화를 안 내다가 열매님한테 화를 평소에 착하다며. 평소에 착하다기보다는 갈등을 딱히 사람들이랑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옆에 편한 사람들만 두니까 착한 사람들만 두니까. 근데 이게 왔어요. 내가 몰랐을 때는 이 사람이 좋으니까 착한 사람만 있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여기서 같이 배우니까 그니까 아니 자기가 성격이 어? 세니까 제일 뒤로 오니까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걸 아니까 너무 짜증나. 그게 다 뭔지. 그게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자기 불편한 거 못 견디니까. 편한 사람만 두려는 거 아니야. 너랑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아하는 사람하고 불편한 일도 생길 텐데 그럴 때 너랑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아니 너가 얘기하긴 해요. 근데 왜 너는 좋은 거 만날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왜 나쁜 거에만 그렇게 빠져드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그럼 왜 좋은 것만 빠져드니 이거. 아무튼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데? 그런 얘기 들면요? 아니 내가 나쁜 것만 다루 싸우자고 나쁜 것만 다루자는 게 아닌데 하니까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뭐라 했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내가 그러니까 이랬거든. 태준님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나간 거 쌓아뒀다가 그때는 못 느꼈었는데 나중에 생각나니까 여러 개 그냥 그때 다 일방적으로 팍 말한 거예요. 근데 제가 관계에 있어서 좀 항상 그래왔거든요. 싸울 때 그때 당시 얘기한 게 아니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거 생각나니까 옛날 것까지 다 생각나서 너 이때도 왜 그래? 하고 완전 화를 내요. 그러니까 피곤해할 만하긴 한데 그렇게 너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냐. 뭐라고? 남친구도 평소에 참으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얘기하면 저주게 얘기한다니까. 내가 쌓아놨다가 나한테 얘기 안 해. 나한테 불만 그런 거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바로 얘기 안 하고 지난 거 얘기하는 거. 남자친구는 바로 얘기. 야, 그건 다 싫어하던데 아, 뭐 그렇게 하는 거. 좀 알겠는데 남자한테 그만 좀 목 좀 매자. 제가 먹을래요? 희한하네.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질문 다시 실패했잖아. 네, 아 대답했다. 뭐라고 했어요? 아, 남자친구는 감정을 바로 얘기한다. 아, 잘 바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말하라 해요. 제가 바로 얘기 좀 하라고. 열매님은 바로 하는 스타일. 아, 저 말했잖아요. 그때는 기억 안 나다가 조금 이거 뭐지 짜증나 이랬다가. 그래서 어떤 말? 아, 저는 남자친구가 바로 얘기하는 줄 알고 열매님이 이제 쌓아뒀다가. 저랑 비슷하구나. 이 완전 반대 상황이 사장님 같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바로 직직직직 말하고 이런 사람 남자친구를 차라리 사귀어서 좀 사랑을 갈아보던 것 같아. 나도 다 바로 얘기 못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아 근데 왜 바로 얘기를 못해?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그냥 짜증만 살짝 올라오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짜증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찾으려고 해서 아 그러면은 짜증난다고만 얘기할 수 있잖아. 이유는 모르겠어. 이유를 찾아야 돼서 저한테 이유를 찾지 말고 짜증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 그렇게 무식하게 못한다 그래. 아니 그니까 이유만 모르지만 짜증날 수가 있잖아. 그런 말은 비합리적인 거잖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 그 얘기해요. 그렇게 그건 비합리적인 사람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짜증에 이유가 있다는 게 난 더 웃겨. 그래서 나중에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유를 찾아? 네. 이유가 생각이 나요. 나중에. 그걸 맞추는 거 아니야? 그건 이제 말싸움을 지지 않는 거 아니야? 내가 감정이 있고 거. 아니야. 이유를 나중에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니 열매님 근데 그 당시에 화나긴 하지 않아? 좀 그 당시에 좀 내가 나중에 맞추는 거야. 아니라니까. 근데 그 당시에 화나지 않아? 수나님은 그런 화가 났다가 참은 게 아니라 화가 안 나? 짜증 난 경우는? 약간 거슬린다 이 말은 좀 거슬린다 이렇게만 지나가요. 근데 그게 나중에 기억이 나는 거야 계속? 응. 딱 거슬린 딱 상황이 왔어요. 말을 못하 이래서 이런다 그래서 이래서 말을 안 하는 거야. 아, 그럼 피곤하게 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 것도 비합리적 신념이 생각해. 그러니까 수아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남편 생각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바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감정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감정의 이유를 찾는데 사실 못 찾겠거든요. 아, 그 수나님도 그래서? 네, 저는 저도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이유 없었어요. 아, 이거 짜증나.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아, 뭐라고 대답?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수나님 저랑 얘기할 때도 이유 못 찾았잖아요. 어, 못 찾았어. 그거 수나님 내가 볼 때 내 문제야? 그런 거 아니 이유 못 찾아도 얘기하는 게 자기는 좋대잖아요. 어. 뭐가 문제야? 근데 그러니까 이유를 못 찾는 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뭐라고 그 해놓고 내가, 그 이유를 말을 안 내가 뭐라고 거야.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서 모르겠다고 그랬고 그냥 이유가 있으면 나중에 이유가 있었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같아. 아, 왜 또 문제를 해, 또 그게 이유라고 나는 정말로 딱 이게 정말 이유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냥 자꾸 얘기하라고 하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분위기라서 되게 충분받는 느낌이었거든. 왜 그랬어? 왜 다 자꾸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수나님은 열매님 같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러면서 이랬다라고 말하고 싶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하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거잖아 그 상대방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 그러니까 이유를 만들어서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유를 찾는 거 아니야. 이유를 굳이 찾는다기보다는 생각이 나중에 나는데 아무튼 나도 생각이 나중에 나는데? 이유가 생각이 안 나던데? 난 수단이 내가 있는 거야? 근데 이유 만드는 거 같은 게 나는데 혹시?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그때 당시 들었던 감정하고 나중에 들었던 감정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 사람한테 뭐 화가 나고 짜증이 안 나는데 갑자기 나중에 돌아서고 나서 보니까 좀 짜증 그때 만났던 게 좀 화가 나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처음부터 그냥 뭔가 미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처음에 그냥 아, 짜증 그냥 걸린다 이 느낌이고 나중에 들어서 아 이래서 이랬나니까 더 짜증 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불순한 의도가 거기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상대방에게 뭔가 책임을 전가하고 싶거나 뭔가 이 사건에 뭐 그런 거를 책임 전가하고 싶죠. 이래서 너가 이랬어.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들어가서 이유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볼 때 따라오는 게 아니냐는 거지. 감정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아 근데 이유냐 감정이 뭔지냐 그게 자기냐 자기냐 뭐가 중요해 지금 야 근데 바로 말해 나는 이유를 생각 너무 피곤해할 것 같아. 아니 오히려 그게 덜 피곤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피곤해 수다님이 나 지금 너무 피곤해 수다님 뭘 그래서 너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짜증내라고 그러니까 그냥 짜증나면 짜증난다 이유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 그게 더 좋다 이제 아 지금 이유라도 있잖아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위에서 마음 듣기 싫어. 예진님 무슨 생각해요? 저요? 아 저도 그런 적이 있어. 그러니까 당장 그 상황이 벌어질 때 생각이 안 나다가 나중 가서 짜증나네 이러는데 그 이유 이 그 얘기를 못 한 게 그냥 내가 짜증난다 말해봤자 상대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이 바뀐 상대한테 더 안 해요. 사람마다 또 이게 다르고. 근데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건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니면은 그냥 아예 뭐 하지 마, 뭐 해 했을 때 그게 안, 얘기가 안 들어질까봐 그런 걱정인 거예요. 감정이 생기는데 이유가 없으면 그 감정을 이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아, 내가 짜증나 이러면 아, 왜 그래 이런 사람한테 말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야? 이유가 없으면은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해요. 그럼 누가 받아들여주고 받아들여줘요?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서. 아니 본인 주변에. 본인 주변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남자친구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남자친구는 이게 안 받아줘요? 아니, 받아주는데 예전 남자친구 안 받아. 안 받아주고 네. 부모님은. 부모님도 안 받아주고. 네. 그럼 또 형제가 있어요. 네. 형제는. 형제 누구 위에? 아니 나도 여동생 있는데. 여동생은? 그냥 감정 표현하면은 서로 한 말 안 해요. 그냥 감정 표현하고 말아요. 그리고 반응 안 해요. 어? 반응 안 한다. 반응 안. 아예 생무시. 그치. 반응 안 하지. 이게 뭐예요? 네, 아 짜증나 이러면 어쩌라고 이런 거. 그럼 표현 안 하게 되잖아. 해요 그래도? 표현을 아예 안 해요. 아니면 뭐라 짜증이라는데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 말을 하면. 그냥 딴 얘기도 넘어가요, 그냥? 그 얘기를 딱 들은. 그냥 그 상황만, 그냥 그 감정이 지날 때까지 멈춰 있다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동생이랑은 그러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동생이랑은 그래서 뭐 얘기를 한다고 안 한다고? 이유가 있어야 얘기를 한다고? 이유가 없어도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 좀. 아니 동생. 네, 그러니까 동생도 이제 진지한 얘기를 들어줄 때는 나도 짜증나는데 공감해 주거나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거. 아 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좋아요? 완전 친구 같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짜증나 이러면 어쩌고 뭐 짜증나서 어쩌고 이런 건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짜 진짜 그냥 딱 지나가는 건 줄 알았어요. 아무 말 안 하는 거 그럼 근데 그러면 아무튼 주로 사람들은 어쨌든 이유가 없으면 얘기를 안 들어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난 이유 얘기하면 더 짜증나는데. 왜냐하면 이유를 들으면 그렇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러면 논쟁이 돼. 계속 논쟁이 보면 속으로는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이제 그런 신념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못할 뿐이지. 거기 이유를 들으면 오히려 그냥 짜증난다고 짜증나는구나 이러는데 근데 이래서 짜증나면 아니 그게 짜증날 일이 아닌데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와봐요. 이런 생각이. 예. 아니 그냥 짜증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해 안 해줄 것 같았어요. 왜 짜증나? 근데 아까 들으니까 어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그러니까 이유가 필요한 거는 이해가 안 돼. 말싸움 할 때 이유 위해서야. 대체님 마음이 너무 고갑대. 그냥 짜증난다고 하는 게 좋잖아. 그냥 짜증난다는 게 좋다. 아니, 이렇게 그냥 받아줄 수 있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돼. 저는 왜 짜증나냐고 물어보고 납득 가면 아, 너 짜증 났겠다. 그럼 납득이 안 가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납득이 안 가면 싸우겠죠. 말싸움하겠지. 나도 내 친인 마음 이해돼요. 나도. 그 이유를 자꾸만 대면 뭔가 해결해 주거나 내가 고쳐야 될 것 같은 거야. 부담돼. 근데 기분 나쁘다. 어떤 마음인데? 그냥 기분이 짜증날 것 같아. 뭐 내가 잘못했어? 뭐 잘 모르겠어. 그래? 짜증나나 보다. 뭐 나중에 언제든지 얘기해줘. 이렇게 되지. 네가 이러니까 짜증나.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싸울 수 있잖아요. 마음이 편해요. 차라리 알아주면 되니까. 근데 물론 이유를 따지는 사람도 있죠. 왜 짜증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 있기는 한데. 다 그렇잖아. 똑같다고요? 응. 파이도 그래요. 이유 얘기하고 이제 아까 이유 안 찾고 그냥 짜증나거나 이런 스타일이에요. 옛날에는 이유를 찾아야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가 나는데 이유를 못 찾으니까 표현을 못 하다가 술 먹으면 이제 그게 뭔가 왜 이유 없이 하네. 그게 이상한 소리인 거지. 요즘에 술 먹어도 안 그러죠? 술을 안 먹으니까 가서 술을 안 먹을 수 있게 된 거지. 술을 안 먹어도 표현하게 되니까. 맞잖아요. 나 그렇다고 해. 먹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편하니까. 아들 말 생각해봐. 아빠 그래서 그랬나 봐요. 왜? 그때 짜증난 걸 표현 안 하고 나중에 되게 이상한 일 가지고 짜증을 내고 하잖아요. 아 우리 아빠도 그랬는데. 진짜 엄청나게 사소한 걸로 이만큼 화를 내. 진짜 짜증나. 그러니까 그게 다 아빠들 이유 찾으려고 이유를 만들어낸 거라니까. 아니 그 전에 뭐가 확실한, 그러니까 추측해 보면 그 전에 이유가 있었어. 이래서 그랬구나가 나중에 알게 그 당시 몰랐을 걸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 이유를 찾지 말고 짜증 나면 나 좀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면 같이 찾는 거야 이유를. 아니 이유를 찾아. 이유가 되는 거지. 조심. 아니 아빠가 아빠가 화가 이유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니라니까. 그거를 잠깐만 찾으려고 해서 못 찾으니까 표현을 안 하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그 당시 내요. 그럼 같이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찾냐고 이유를. 이유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 왜 안 가? 그거야 동의가 안 됐어. 이유를 못 찾겠으니까. 지금도 동의가 안 돼서 짜증이 나잖아. 동의가 안 되니까 이유가 동의가 안 된다는 이유. 왜 동의를 해야 돼? 이유를 찾으려는 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해서 그거를 안 하고 싶은 거지. 왜? 아니면 서로 이해를 하던가. 다 맞춰볼 수 있어 그러면? 다 해야지? 아니 어떻게든 이해를 해야지. 왜? 반복될까봐?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 이유. 이유가 뭔지 말하라는 거지. 묻는 거야 이거는. 왜? 무슨 이유로? 아빠가 왜 화났는지. 아니 그 이유를 왜 찾냐고요? 왜 찾냐고. 이유 찾는. 다음에 안 그러려고. 왜? 다음에 안 그러려고 왜? 안 싸우려고. 같이 잘 지내고 싶어서. 왜? 잘 지내서. 비난하는 게 계속 묻는 거예요. 왜? 그 이거 왜 잘 지내고 싶어? 화내는 게 무서우니까. 왜? 화내는 게 무서워. 결국엔 답은 본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도 있죠.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야. 아빠가 불편하다 나한테 화를 내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애정 없진 않아 아빠한테.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본인한테 화를 내라 그래. 아빠가 그렇게 화내고 좀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거 가지고 화내면 좋은데 이상한 게 다른 거 같다고. 아니 당연히 이해되든 안 되든 아빠가 나한테 화를 내면 아빠 화는 풀릴 거 아니냐고. 아빠를 진짜 생각하면 내가 그걸 얼마나 힘들어. 깜짝 놀라. 그러니까 그럼 자기를 위한 거잖아. 그걸 동의 못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본인을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거. 기본적으로 우리 삶은 짜증나게 돼 있어요. 산다는 자체가 되게 불쾌한 거야. 불안한 거. 근데 갑자기 이상한 거 같다고 화내면은 너무 무섭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나를 위해서 나는 이유를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럼 그래. 이해를 해요. 아니 이 나를 위해서 물어보면 그래 물어본다. 근데 그걸 상대방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사는 게 짜증나 안 짜증나? 살아있는 게? 나한테 화를 내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짜증나 혼자 냈지. 나한테 갑자기 짜증나니까. 뭔지 왜 못 알아듣지? 짜증 좀 내고 살겠죠. 그냥 화가 나는 건 막 화가 많이 쌓였겠지. 아빠랑 살아오면서. 합리적인 이유로 안 태진님도 나한테 2년 전거 짜증냈잖아.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이해라도 되지. 대체 왜? 대체 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진짜 이해가 안 돼. 나 이해가 안 돼. 왜 이해를 말해? 이해라. 아니 오늘 종결해라. 시끄럽다. 아니 이제 편했어. 이제 시작이야. 뭔가 하나 다르지 이제. 여민님 오늘 여기서 했던 얘기 아빠한테 가서 좀 마음 전하면 좋겠어요. 아빠가 그냥 짜증나면 그냥 짜증 중간에 아무 데나 내라고. 갑자기요? 네. 아빠 좀 편해지면 좋겠더라고. 알겠어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꼭 이유 찾다가 터지는 것보다 나은. 술 안 먹고 얘기하시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에요. 네. 술 먹고 얘기하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술 안 먹고 그러는 게 나 더 무섭던데. 우리 아빠도 술 안 먹고. 아, 술 안 먹으면 살인사건 안 나. 술 먹으면 살인사건 나도 술 안 먹으면 절대 살인사건 나. 아니 술 안 먹어도 살인사건 나요. 날 것 같아. 어떻게 상담인 거야. 글쎄 난 아니라고 보는데. 술 안 먹으면 맨정신인데. 맨정신이 아닐 것 같은 상태는. 아마 완전 돌아버린 상태가 있지. 술 안 먹었는데? 나도 그런데 뭐.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보면. 나도 그런데. 왜 나 그래도 간단할 것 같은데. 아니 술 안 먹으면. 둘다 맞아요. 둘다 맞죠, 둘다. 아빠부터 왜 그래? 피곤하잖아. 세 번째 논쟁이야. 또 논쟁. 맞아요. 또 맞아요. 계속 생각. 너 왜 쓰잔데기 없는 문단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딴 뭐라 그랬어요? 쓰잔데기 없는 뭔가 문장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때요? 짜증나죠, 지금 계속. 누구한테? 방금 태준님이랑 같이 했는데. 자, 논쟁하지 말고 얘기해봅시다. 무슨 얘기할까? 집단이 계속 할 거예요? 집단이요? 그 거에 대한 말은 지난주 연장인가요? 아니면 스프님한테 어떤 말 들으신 걸 보신 거예요? 스프한테? 아니? 딱히 둘이 말하신 건 없으세요? 왜? 무슨 얘기 했어요 둘이? 내가 토요일을 그만두든지 수요일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둘 다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싫다 그러면 둘 다 그만두라고 했지. 개인 상담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수요일 저녁식 다 끝나고 회식했을 때 얘기했거든요. 회식도 했어요? 회식도 해요? 수요일 저녁식 때 회식.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아니 일단 약간 슈프님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얘기해요 그럼. 아 그러면 슈프님은 나무님한테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신 건가요? 그게 뭐 무슨 뭐라고 그래. 너무 대단한 거. 아니 전 사실 그냥
이준은 회식 자리에서 그만 두라는 말이 나와서 그냥 그렇게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뭔 소리야?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집단 그만 두라고 말을 나와가지고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다 마음 접어놓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수프님한테 집단 나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프님한테? 수프님이? 수프님이 네. 네. 아 그래서 그 얘기 안 했으면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네. 왜냐 저는 그날 다 끝낸 거. 뭐지 이거? 아니 여기 여기 결정권자야? 뭔 소리예요? 형님 마음이 수플린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말을 바꿨는지? 진심이 뭔지 궁금한 건가? 아니, 그날은 제가 진심 몇 번이고 물어봤어요. 진짜로 그만하는 거냐고. 아 그래서 여기서 진심은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에 대한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저는 제가 그때 느끼기에 그냥 뭔가 수프님과 관계도 전부 다 그냥 정리됐다고 저는 뭔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한테 어떤 기분이냐 물어본 것도 솔직히 좀 자기의 감각이기도 했고 아니 계속 지금 수프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인 마음은 뭐냐고. 옆에서 정리돼서 본인이 정리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 보내니까 이 사람 뭐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정확히 그 질문 안 하나.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 뭐냐고. 계속 수프님이 한 얘기 가지고 뭔가 결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누구에 대한 마음이야? 수프님에 대한 마음. 수프님에 대한 마음. 수프님에 대한 마음이든 집단에 대한 마음이든 본인 의지가 없잖아. 어떻게 수프님한테 되게 섭섭했죠. 그럼 이 새끼 하나 나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가 뭔데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얘가 아빠야? 교수야? 난 본인이 나오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것 같아서. 그것도 맞아. 사실 그래서 약간 시원하면 안 됐었어요. 아...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아... 그래서 핑계 못되게 하려고 문자 보낸 거야 나오라고. 아 뭐예요 좀 의지를 가지고 살아. 나 편안해서 오늘 이미 좋은 거야. 나 편안했으니까 나 직장 그만하겠다. 차라리 나아요. 관계 설정이 분명하거든. 그래 뭐 아쉽지만 그래 너 내가 가서 너 편해 보인다. 그래 그만해. 이번 이렇게까지만 하고. 근데 뭐예요 도대체. 분명하게 하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분명하게 집단 계속 할 건지. 그래 뭐 안정감이 있어야 얘기를 하든 마음의 정리 준비를 하든 할 건 아니냐고. 아니요 스프림한테 따지든지 해요. 뭐 얘기를 좀 해봐 본인 의지를. 스프림한테 뭘 따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느낀 그냥 다 뭔가 정리하는 듯한 뭔가 그때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제 둘이 사귀는 것 같아. 왠지 느낌이 뭘 정리해. 그 관계를 저는 그냥 다 뭔가 인형이에요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하고 싶으면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플린의 말에 의해 그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스플린이 설사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땅님은 계속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붙잡던가. 본인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붙잡고 싶어 아니면 그때 이대로 뭔가 끝난 게 되게 허무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허무하다고 하는 게 아쉬운 거예요? 아니면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아쉬운 마음이 있죠. 뭔가 갑자기 그냥 다 끝내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요? 네 지금. 네. 지금 이제 나무님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자꾸 대답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하고 싶으니까 나 스프림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야? 일단 하고 싶다. 그때 저는 그 문자 왜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 어떤 마음인가. 그러니까 수풀린 마음 묻지 말고 어떤 마음인지 말해. 아 제가요? 수풀님한테 할 말이 있어도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제 마음 너무 많네요. 리즈님 어때요 옆에서? 그냥 솔직히 그냥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답답해요.
저희 좀 있으면 상담자가 되실 거예요. 어때요? 솔직히 말해봐. 내가 상담자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야. 가격은 한 시간에 5만 원. 어때요? 갈까요? 저 안 가요. 안 들어. 아, 자기 마음도 못 정하는 사람이 남의 마음을 어떻게 들어줄 수 있나 싶어요. 안 들어져요. 아니 땅님, 난 진짜 내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난 땅님 좋아해. 근데 좀 선택 좀 해보자. 대학원을 그만두든지 수요일 저녁을 그만두고 여기 미친 듯이 하든지. 저는 둘 다 그만둘래요. 알겠어. 아무튼 종결? 그렇죠. 언제? 지금 하나야. 아 네가 정해. 아 진짜 저 씨. 형님, 네 인생 네가 사세요. 네 의지를 말하라고.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럼 시키는 대로 좀 해. 시키는 대로. 그러면 뭐 다음 주 종결 하겠다든지 100회까지 하겠다든지 의지를 말하라고. 아니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 한다고 그랬는데 또 지금 또 안 한다고 그러고 또. 일단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나온 건데. 아, 대답하지 말고 빨리 본인 결정이나 해. 아 진짜 미치겠네. 오늘까지 할게요 그러면. 안 돼. 다음 주 나와. 정리는 해야지. 정리는 해야지 이 새끼야. 다음 주 나와서 종결 얘기 하라고요. 그럼 왜 물어봤어요? 100회까지 할 건지 물어봤잖아요. 종결이는 하고 가세요. 상담자가 될 사람이 적어도 틀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100회까지 100회까지 하자. 선택지 주겠대. A 다음 회기까지. 아니야 100회까지 됐죠? 아 뭐야. 아 지금 머리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지금? 아니 그럼 시키는 대로 해. 100회까지 해요. 그래서 거기 100회 종결. 99회 종결. 아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100회까지 나와야 돼. 근데 제가 어차피 100회는 학교 다니는 못할 거 99회는 될 거 같아. 내가 생각해. 내가 생각해. 알았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제발 가세요. 99회 때. 알았죠? 99회까지는 빠지지 말고 돈 내. 알았지? 더 이상 안 잡아. 더 이상 안 잡으니까 그렇게 안 그렇게 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진짜 이 얘기 저도 다 지나주죠. 아니 난 좀 해야겠어. 그러니까. 아 진짜 그만하자. 그만하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기분이야. 나 좀 그만하자고. 아 이거야? 안 할게. 그만두고 계속하고 그거는 알아서 하고 내가 답답한 건 뭐냐면은 아니 다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하기 싫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던가.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긴 있어? 아까 말했잖아. 다음 주에 그만두고 싶다고. 지금 이 자리야? 전화는 안 계속. 그러니까 오늘 대답하긴 했는데 강요를 하니까 윽박 지르고 난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느껴진 게 되게 답답한 거니까 너가 하고 싶은 게 따님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시하든 어쨌든 받아들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든가 아니면 아 저 말이 옳은 것 같으면 시키는 대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시킨 대로 했잖아. 100회 그만둔다고요. 아니 오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정말 힘들게 하는데 평소에는 대부분이 그런 행동이 그런 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못하고 항상 안절부절만 하고 있으니까 난 그런 모습이 너무 답답해. 근데 그런 모습이 스스로 싫진 않아요. 나도 저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근데 그런 모습이 싫거든요. 내가 싫은데 일단 편하니까 이대로 하는 것 같아. 뭐가 편하다는 거야? 진짜 상태가 우유부단. 아니 그러니까 대학원은 좀 그만두자. 왜 본인이 편하자고 남을 죽이려고. 대학원만 나온대. 상담은 안 할 거잖아요. 대학원은 나온대잖아. 그거 아니에요? 안 할 수 있잖아요.
대학원 안 할 수 있어야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잖아. 안 할 수 있는데 하겠다는 거야. 그래. 안 할 거잖아요 대학원. 할 거야 지금. 아 말해봐요. 지금 상태만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만 할 거야. 왜냐면 본인은 할 게 없거든 나중에. 근데 제가 수련 채우지도 않아요. 뭘 할 거야 본인이 이런 상태로. 수련 안 채운대잖아. 어? 수련 안 채운대. 찾지도 않고 그때도 아니잖아. 아니, 그게... 내가 뭐 찾지도 않거나 채우지도 않는다고. 공무원 그럼 뭐 할 거야?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요. 그럼 내가 더 걱정이 된다. 그럼 뭐 할 거야? 번역해 번역. 번역도 못 해. 내가 봤어. 공무원. 아니 그러니까 뭐 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금 그래서 그때 말한 대로 그냥 올해 끝날 때 한번 좀 길게 여행 가고 싶다라고 말한 거야.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지금 대학원 왜 다니는 거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받고 싶어. 아, 좀 그만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 이게. 저도 이야기 정말 하기 싫고. 형님이 맨날 반복이야. 맞아. 아, 자꾸 근데 미래는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지. 이게 내 기분이야. 아니 왜 계속 왜 이렇게 얘기... 반복이야? 아니 하기 싫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야. 뭐 계속 반복이라. 진짜 안 할게. 좋냐? 심하다. 그래도 지금 목표는 저도 그냥 모르겠고 일단 돈 모아서 올해 끝났다면 좀 길게 여행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만두고 돈 모으자 그러면 내 얘기가 그 얘기야. 졸업장 따고 싶대. 집단 일단 다 그만두고 그 시간 일하려고 했어 지금. 아니 헛소리 하지 마. 그러면은 학교를 2학년 때 그만두고 집단을 계속 하면 되죠. 저 그럼 내일 종결할 아니 다음 주 종결할게요. 뭐 진짜 혼란해 동감. 아 난 이해 되는데. 다음 주 종결해자. 그래. 그러면 다음 주 종결할게. 걱정 왜 답답하게 반응적으로 사냐. 편해. 옛날 편하잖아. 어? 얼마나 편한데 책임을 안 줘도 되잖아. 이기적인 새끼 같아요 진짜. 지 편하려고 주변 사람들을 다 아유 얘기 좀 그만 좀 하자 뭐. 그만 좀 하자. 난 이상 처음 들었어. 난 이게 해야겠어. 이 못 만들었겠어. 고민해? 어, 처음부터 같이 모르겠어. 오늘 많이 좀 만날게. 보미 언니를 가려고.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 다음 주 아니. 그러니까 언젠가 가자고. 8월 달에. 가지 말라 그래. 집도도 그만둔데 뭐. 누가 그거랑 뭔 상관이야. 속은 시원하다. 뭔가 되게 막 어수선한. 진짜 딸한테 진짜 서운하고 화가 나네. 근데 방금 난 수풀님이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 드는 데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반응적이라서 되게 짜증나. 여전히 우리들한테 책임 전가하고 본인 편하라고만 하는 것 같아. 편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압박을 못 이겨서 그런 거잖아. 편하라고 하는 거 맞으니까 피한 거. 본인도 편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거랑 다르지 압박을 못 이겨. 그러니까 난 이게 싫어. 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의 불륜이야? 압박을 받으니까 자기가 불편하고 불편하기 싫으니까 편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얘기야. 그럼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내로남불. 그래서 되게 서운하다. 이해됐어. 땅님이 얘기하는 거랑 아까 오늘님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해가 너무 나한테 다르게 느껴서 너무 서운해. 이런 거 안 불편하구나. 거기. 이해가 그렇잖아요. 이해가 난 이런 게 또 불편한데. 왜요? 나도 내로남불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난 이게 나는 이게 네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거든. 그렇게 때문에 그런지 이해가 되니까 나 풀리지. 어, 난 파랑님 얘기 들어보고. 아, 듣기 싫어. 아, 맞아. 맞아. 위책 얘기 말아주세요. 파랑님 얘기 땅님은 파랑님이랑 관계 아예 없어요? 느껴지는 관계. 관계가 있지만 본인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더 중요해요. 그래. 그걸 관계가 있다고 표현하면 오해해요. 한편으로 파라님도 되게 미워하고 살았던 아빠가 한편으로 고맙지. 아버지요? 응. 아버지가 저런 스타일은 아니잖아. 지랄은 하지. 미워할 수 있잖아. 그래. 근데 내가 지금 농담을 했는데 진짜 잘 생각해봐요. 땅님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 진짜요.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냥. 그렇지. 근데 진짜 상담판에 많다는 게 문제야 이게.
진짜 누구 좋아하지 마. 진짜. 그렇고 사람이 나 좋아할 만하면은 헤어지지 말아줘. 진짜 그딴 짓 하지 마. 그냥 혼자 살아. 진심이에요. 이렇게 지금 속상해하고 잘 봐. 나는 사실 따님에 대한 그냥 내가 그때 한번 울고 난 데 보니 태도 보고 마음이 식더라고. 이 사람은 그냥 이렇구나. 잘 봐. 진짜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고 내라 그런 거예요? 네, 그건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계속 말하고 싶다. 아마 그럼 대학원을 그만둬. 혼자 살 거면 졸업장만 딴데. 졸업장만 딸 거잖아. 걔는 아까부터 아니 근데 졸업장만 딴다고 해. 안 다닌다 안 한다고 상자. 근데 무슨 마음이에요? 왜 그래? 얘기 끝내자고. 아니 졸업장을 땄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빨리 나 같으면 따고 싶을 것 같아. 2학기만 따. 졸업장만 따겠다는 말은 했거든요. 나한테 뭐 그런 얘기 했어. 졸업장을 왜? 돈 아깝지 않아요? 졸업장 따고 싶지. 그 돈으로 여행 가라 차라리. 상담 대학원 가도 취업 도움 안 될걸? 상담도 되지 않나요? 대학원 졸업한 게 좋지. 어. 그럼 왜 거기 가야 되지? 일단 회피하고 마무리합시다. 저부터 할게. 일단 땅님 얘기 듣고 나무님한테 고맙다고 하고 싶고 저 말리신 거예요. 네. 나도 말렸는데. 예전에는 막 땅님 뭐 걱정이 돼서 약간 말리기도 하고 계속 집단 나오라기도 하고 계속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저 자신도 식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해도 어차피 결과가 뻔한 게 약간 느껴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다음 주에도 뭐 이 얘기 분명히 나오겠죠? 나오면 뭐 연장되거나 뭐 그만두거나 할 텐데 솔직히 신경이 좀 안 쓰이는 것 같고 이제는. 그리고 오늘님은 이제 뭐 저도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오늘님 봤는데 오랜만에 와서 반가웠지만 약간 논쟁이 벌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편해지셔가지고 또 종결한다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분은 좋은데 약간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해요. 친해지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런 말도 없다 당황스러워. 그 열매님은 이제 마음 표현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이유를 찾고 근데 뭔가 주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다툰 적이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막 진짜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때 막 말하고 저는 말을 좀 못하고 해서 그걸 고치려고 진짜 왔는데 제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좀 해외역에서 만났는데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때 표현 못하고 계속 가져갔어요. 데이트하는 내내. 근데 여자친구가 결국에는 뭐 집에 갈 때도 투명스럽게 가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했는데도 그 짜증이 약간 전화로까지 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도. 여자친구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도 이유는 불분명하게 모르겠는데 뭔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이렇게 카톡하는 거 우연히 봤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뭐 이유를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을 했는데 아 그리고 자기는 오만 가지 생각을 했대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태도가 이런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감정을 얘기했으면 그 싸우는 것까지 안 갔을 텐데 그게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고 그걸 아까 말하고 싶었는데 얘기가 넘어가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선 오랜만에 여기 와서 좋았고 오늘도 이제 잠이 이제 졸까 말까 아슬했는데 스스로 좀 대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응들이 괜찮 뭐 어떻게 이제 이런 약간 걱정은 좀 있었거든요. 뭔가 그냥 구체적인 걱정은 아니었는데 그냥 막상 좀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괜찮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얼굴 보고 좋았고 말하는 것도 괜찮았고. 뭐가 불안했을 때는 그냥 뭔가 오랜만이라서 그런가 뭔가 불안했어. 그냥 그랬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좋았어요. 네 오늘 종결했다. 전 햇살님 말한 거 듣고서 제가 얼마 전에 그냥 꿈에 있다가 이혼 생각 안 나니까 똑같은 거 그렇게 생각났어요.
있었어요. 어떡하지? 회사님 말 안 하니까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아예 기억이 안 나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오늘님은 저도 계속 의심했어요. 니체님처럼 아무튼 저렇게 살면 난 별론데 약간 그런 마음은 굉장히 커요. 진짜 아빠랑 똑같을 것 같아서. 자기 아빠, 내 아빠 말고. 근데 그냥 정말 오늘님이랑은 그냥 잠깐 아주 여럿이서 만날 때 잠깐 보고 말겠다 이런 관계로 유지될 것 같아요. 누굴 뭐 아무튼 그래 좀 아쉬워요. 저는 또 오늘님 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런 거 있고. 아, 동화백님은, 아니, 땅님은 짜증나고 답답한데,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짜증나요, 좀 솔직히. 되게 짜증나서 약간 말하기 싫어요. 그리고, 대상 얘기가 계속 걸려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으면 취하고 싫은 부분이 있으면 버린다, 이게 자꾸 걸려서, 계속 그게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예요. 저는 오늘님이 이렇게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해서 되게 서운한데 편해 보여서 좋아요. 더 아쉬워. 예전에는 되게 힘들어 보이는 분도 많고 좀 불편한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제 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 같이 있으니까 나도 편하고 편해 보이고 나도 편하고 대학에도.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되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남고. 그리고 땅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00회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다가 또 다음 회계 그만두겠다고 하고 하는 게 뭐 어찌됐든 그런 결정을 하게 해서 좀 반갑긴 한데 뭔가 그게 스스로의 그런 것보다 하기보다는 주변에 대한 반응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되게 짜증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좀 안타까워요. 나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나는 따님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만두고 싶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보고 나는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난 계속 보고 싶은데 집단에서 되게 서운하네요. 정말. 그리고 앞으로 정말 그런 마음이면은 드러내면서 살아요. 주변 사람들 정말 본인 좋아하는 사람들 찾아주지 말고. 그래 주변 사람들도 본인한테 마음을 덜 주지. 본인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드러내라고요. 진짜 이 좋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땅님 같은 사람 상대방이 본인 마음껏 욕하고 빨리 있을 수 있게 본인이 그런 모습 드러내면 집단이 이렇게 그만두더라도 다음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라고. 태준님하고 힘들었던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되게 시간 지나면은 되게 좀 금방 잊고 가라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모습이 난 되게 별로예요. 뭔가 본인만 있는 거하고 상대방은 없는 것 같아. 여전히 혼자 있는 것 같아. 되게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약간 우리 언니 생각도 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오늘님하고 관계를 하면서도 내가 힘들건 좋건 이런 감정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그런 마음으로 태준님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태준님은 뭐 그렇게 큰 마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의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 땅님하고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대신님도 그렇고 리치님도 그렇고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서 되게 짜증났어요. 기분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매님은 뭔가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나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서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좀 혼자서 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서 좀 뭔가 좀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뭐 어떤 거냐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인지 계속 물어보는 게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면 그냥 틀이 강해서 뭐 그런 건지 어쨌든 막 생각이 이것저것 드는데 좀 외로워 보여요. 나는 별미는 좀 약간 오늘처럼 비슷하게 혼자 관계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관계를 잘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혼자만 관계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되게 좀 안타까워. 그래서 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얘기 들으니까 이상해. 오늘님이 뭐 편해졌다 그럴 때 저도 약간 열매님이나 니체님처럼 그 편함이 진짜 편한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뭔가 도피? 약간 지금 우선 지금 뭔가 그런 느낌, 일시적인 느낌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많이 뭐지? 오늘님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 불편함과 편함 사이에서 뭔가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더 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은 더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열매님 얘기, 그 남자친구가 뭐 나중에 얘기한다 자꾸 왜 그때 얘기 안 하고 그때 지금 얘기해요. 그 남자친구도 그걸 원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굳이 그 이유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유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한테 연애님이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그러면은 아마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그래도 그 사람하고는 안 타겠으면 좋겠고 햇살님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언뜻 들어서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햇살님 좀 일찍 와서 다음에 햇살님 여자친구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제가 들을 때는. 근데 이렇게 언뜻 듣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여자친구와의 갈등이 뭔지 뭐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좀 한번 다음에 조금 그런 얘기 좀 이렇게 먼저 꺼냈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런 거 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짱님은 저도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있었으면 하는 마음하고 아우 그냥 빨리 그만둬라 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모습은 정말 빨리 그만두세요. 오늘 같은 모습을 보는 게 내가 너무 괴로워. 그래서 파랑님이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내가 듣고 싶지도 않은 게 빨리 차라리 그만둬라. 오늘 모습은 정말 보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좀 파랑님 마음도 알겠지만 그리고 근데 땅님이 이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진짜인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사람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리즈님이 처음 봤는데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 지금.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너무 이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때 후기도 먼저 올려주시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이상입니다. 저도 할게요. 아, 솔직히 오늘 말 들으면서 되게 느낀 것도 많았는데 이렇게 후기 말하기 전에 뭘 말해야 되지?
뭘 말해야 될지 몰라서 무섭다라는 생각 드는 거 보면은 아직은 제 마음을 이렇게 말로 막 표현하기는 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무님이 이렇게 저한테 뭐 왜 그 감정을 말하지 못해라고 말했을 때도 되게 긴장되고 그래갖고 아직은 좀 많이 힘들어서 말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땅님이 좀 그냥 좋다 싫다 이렇게 그냥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답답해가지고. 다했어요. 네, 저 할게요. 아까 전에 나무님이 중간에 짜증난다고 뭐 동물 오늘님한테 얘기하다 짜증난다고 했을 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궁금했고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나무님 마음이 이해가 되면 나는 괜찮은데 표현 먼저 이해 그러니까 이유 말하지 말고 표현하라고 그 말에 무슨 마음일까? 아까 동물 얘기할 때 나무님이 먼저 대상으로 보는 거다라고 말해서 나무님이 한 얘기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좀 화가 나요.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나는 얘가 그렇든 아니든 나는 엄청 책임지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서 화가 나고요. 열매님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번 주보다 되게 줄어들어서 되게 좋아요. 그러면 뭐 지금 그래서 명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나는 그렇게 느껴져서 좋았고 근데 아직도 저는 땅님이랑 약간 비슷하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게 조금 피곤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딱 말을 하고 옆에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계속 물어보게 되잖아요. 아까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난 이거야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해되게 명확하게 얘기해줬으면은 듣기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고 오늘 제가 좀 요새 막 화가 많이 나고 조금 사람들 얘기가 듣기가 힘들어요. 사람들한테 집중해서 듣는 게 너무 짜증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 너무 듣기 싫고 관심도 주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 아니었으면 오늘님한테 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얘기 못해서 좀 짜증나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도 웃긴 것 같고 어떻게 했어야 되나 할 말은 있는데 사실은 조금 그래도 마지막까지 온다고 하니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되게 허망했어요 그냥 뭐 어떻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맥 빠진다고 해야 되나? 되게 맥이 빠져 나도 빠지면 내가 있을게. 그 말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고 싶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어요, 그냥 오늘. 그래, 너 머리 좋았으면 좋겠다. 씨. 이해 빨리 됐으면 이런 마음도 들고. 아, 난 이해 안 되는데 계속 왜 이해 못 하냐고. 그래서 짜증났어요. 이해 안 되는 걸 어떡해. 좀 상쾌했어요. 그리고 요새 그냥 자꾸.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누구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진짜로. 아 너무 너무 짜증 나가지고. 강아지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죽이질 않네. 강아지 얼마나 예쁜데. 왜 매개가 제일 예쁘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 어 참 무서워. 그 얘기가 또 생각나네. 걔 우리 걔 때릴 거라고. 그게 더 무섭다. 야 진짜 사이코패스인데 강아지 진짜 좋아. 불안도 날지 몰라. 아 지금 너무 덥고 막 짜증나고 그 기분 이렇게 중간으로 잡아준 약을 안 먹었거든요. 약이 없어서 그랬더니 그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는 게 웃었다가 갑자기 너무 짜증나서 진짜 내 지금 상황이 막 돈 버는 것보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고 뭐 맨 전화 받는 일밖에 못 구하고 저는 그게 너무 고민이라서 집 따라서 얘기해보고 싶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듣기 싫었어요. 짜증나. 왜 얘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땅님은 제발 다음 주에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 때 또 말 바꿀까 봐 진짜 걱정되고 제발 그만둬요. 아씨
말 바꿔도 돼. 아씨 바꿔지 마. 바꿔. 바꾸면 가만히 있어. 죽여버릴 거야 진짜. 말 바꿔도 야 빨리 먹어 이걸. 제가 할게요. 아 나 얘 양보했어. 나 길게 할 거야. 하랑님이 아까 전에 땅님 아니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진짜 짜증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우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으면 저렇게 울까. 그러니까 붙잡고 싶어서 그랬구나 이해가 됐어. 됐어요? 끝났어요? 제가 할게요. 네. 아, 저는 그 땅님 예전에 거기 뭐더라 술 먹고 뭐 이렇게 그 얘기했다고 뭐 무슨 이상한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실 제가 지금 47인데 보면 저는 거기 이 집단에 뭔가 비전이 있다고 봐요. 뭔가 이게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간관계가. 근데 땅님은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이야. 보면 제가 봤을 때 술 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그런 사람이랑 같은 AA 집단에 있거든요. 집단에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돼. 여기 그래가지고 거기 저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싫은데 오는 거거든요. 싫은데 아예 막 이렇게 크로스 체킹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크로스 체킹하는 게 이렇게 보면 A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땅님이 이제 그런 분인데 거기 지금 이제 그 푸시가 많이 오는데 와도 보면 그 뭐 이렇게 물리적인 걸 없거든요. 견딜만한 거거든요. 그러면 견디고 하면 다른 모든 것보다도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이제 안쓰럽고요. 제가 마음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오늘님도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태준님이랑 한바 뜨는 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그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수다님은 니찬님 너무 좋아요. 네, 또 아빠 질투 안 하려고 그래. 옆에서 보면 태클이 많아. 태클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극복을 갖다가 이제 하면 되는데 여기는 할 수 있는 되거든요. 보면 할 수 있는 데인데 근데 이제 또 관둔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러면 더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저는 이제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게 제 47살 때가 제가 보여요. 제가 놀고 있지만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왜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보면 그리고 토요일 하루거든. 하루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 그리고 태준님을 보면서 제가 좀 약간 그 더 이제 희망을 가졌던 게 뭐냐면 태준님 그때 여름님이랑 여름님 좋다 그랬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태준님 나랑 비슷하단 말이야. 나랑 좀 비슷한데 그리고 집도 오래 했어. 오래 백회 하고 그랬는데 어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이러니까 아 이게 집단 나오니까 되는구나. 친구 없었는데 그리고 뭐 댓글 쓰는 거 친구 없다고 막 써놨는데 써있나 봐 친구 아니 인터넷에 밴드에다가 서준이야? 서준이야? 밴드에다가 막 써놨는데 써주는 거야? 아니야 밴드에다 써놨는데 근데 뭐 그건 이제 밴드 얘기고 현실에서 보면 있다 이거지 내 눈으로 확인을 했다 이거지 근데 그래가지고 아 거기 집단 이제 보면 아 이제 저렇게 따라하면 되겠구나 이제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면 이제 누구 말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집단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줘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고맙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스플님한테 제가 막말을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거기 뭐 또라이 보정 법칙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아 근데 그 얘기는 근데 제가 제정신이라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전달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 말이 가장 전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제가 마음 그 집단 그 마음 상담소인가 제가 그걸 봤거든요. 상담소에 거기서 이제 스플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라이라고 또라이 보정 법칙 어디 그 또라이가 있다 어디 너무 맞는 얘기야 그게. 그래서 딱 이 상황에 그게 있어야 한다면 내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좀 이제 제가 원래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나왔다는 게 제 자신이 좀 공무적인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게 기뻤고 아까 이제 파랑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듣기 싫었는데 그 파랑님은 한번 얘기하면 안 돼 그럼 꼭 태클 들어오거든. 왜 안 돼? 뭐 이렇게 오는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되는데 왜 안 돼?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이겨내고 얘기했다는 거 자체가 아 이런 게 굉장히 기쁘고 기쁘더라고요. 기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다른 분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았죠. 나부터 할게.
일단 나무님 좀 걱정돼요. 네. 요즘 애견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거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되게 기분 나빠. 기분 나빠요. 지금 태주님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아까 전화 받는 일밖에 못 한다고. 근데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라는 마음을 들었다고 하니까 좀 그거는 좀 좋기도 한데 난 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전화 받는 일밖에 못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화하는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일인 거야. 맞아. 농사진 떠질 때 다 농사짓는 거야. 왕 하나 있고. 근데 요즘 그만큼 그런 게 그런 활동이 중요하니까 많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인의 그런 뭐라 그러지? 좀 잣대로 삼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물론 돈이 많이 안 되는 게 좋긴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리체님은 저는 사실 리체님이 표현하는 게 좋아요. 저한테 또라이라고 뭐 했다고 하시긴 하시지만 그게 리체님한테는 좀 의미 있는 이제 과정이기도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좀 더 저는 만약 리체님이 연령이 좀 비슷했다면 더 좀 친구처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저하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좀 그게 좀 불편하진 않는데 근데 그게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현들을 되게 좀 불편해 하니까 그게 좀 걱정되기도 해요. 근데 저는 하여튼 리체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근데 저는 리체님이 좀 편해. 오히려 더 편해요. 다른 이렇게 좀 물러서는 사람보다는 리체님처럼 자기 할 말 이렇게 탁 와서 막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앞으로 오셔서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 이런 게 정말 얘기하고 싶으시구나 좀 이런 제스처로 저한테는 느껴져서 그게 전 되게 좀 반가움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님은 나는 일단 적어도 본인이 이제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좀 비난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건 좋아요. 그거는 오히려 오늘님이 진짜 심리적으로 힘이 생긴 것 같아서 그걸 보고 있는 건 좋아.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슷한 마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관계가 여기까지일 수도 있다는 게 아쉽거나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관계를 뭐 더 멀리는다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지금은 좀 오늘님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땅님, 모르겠어. 나는 사실 땅님이 걱정돼요. 가장 진짜 밑에 있는 마음은 땅님을 만날 사람들도 걱정되지만 땅님도 걱정이 돼.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나 너 보기 싫다. 그래서 본인이 나가잖아요. 전 이렇게 전에 땅님이 먼저 차라리 사람들을 싫다고 말했으면 좋겠어. 결국에는 본인이 나중에는 자책거리를 만들고 가는 거야. 계속. 그리고 핑계거리를 만들고 가는 거고. 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대학원을 그만두라는 것도 집단을 끈질기게 해보라는 것도 사실은 다른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땅님이 걱정되고 계속 이렇게 살면은 난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나중에 땅님이 정말 자살하거나 정말 우울해지거나 난 사실 이게 걱정돼요. 본인도 나중에 제대로 챙기지 못할까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디에서도 본인을 환영받지 못해. 나중에 그러면 지금이야 집단하면서 좀 어느 정도 버티고 힘이 생겨서 자책 좀 안 하게 되지만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은
같아요. 따님이 되게 고립된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돼요. 난 그렇게 되기 전에 따님이 뭔가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어. 대학원도 계속 이렇게 다니면 뭐해 거기. 어차피 거기서도 왕따야. 이러면 내담자들도 본인 안 찾아와. 뭐 할 건데? 뭐 해먹고 살 거야? 진짜 걱정이야 나는. 참여하라고 들었지만 의채님 같이 그런 이유에서는 좀 처음 들어서 뭔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좀 뭔가 여기서 제가 보이는 모습 되게 싫을 텐데 잡아준 것 같아서. 저는 근데 또 똑같은 말이 지금 어쨌든 지난번에 스프님이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종결됐다고 전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도 좀 뭔가 종결됐다는 말을 좀 하고 싶은 게 파라님의 열매님 좀 생각났던 것 같은데 그 얘기에서 끝났다라고 그러니까 둘이 좀 뭔가 제 말이 생각나는데 사실 그 이전에 스프링과 있었던 자리도 그렇고 그때 같이 집단하는 여성분이 그러니까 저에게 마음을 써주는 분인데 파라님처럼 울었거든요. 뭔가 그때 뭔가 이전에 나무님이 저한테 쓰레기라고 말했을 때는 그냥 막 쓰레기인 거 알아 하고서 그냥 그러고 넘겼는데 오늘 아까 파랑님이 저 때문에 우는 것도 그렇고 그때 그 여성분이 우는 것도 그렇고 아 나 진짜 쓰레기다 내가 나 좋아하는 사람 뭔가 울리는 거 보고서 좀 그런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내 저를 좀 좋아했던 사람을 좀 상처 주기 싫다 그런 마음이 그때 진짜 많이 들어요. 이번에 살고 싶지 않고 다편으로는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 날 좋아해서 저 사람들이 괜히 상처받지 하는 거 누군가 날 안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스프님이 말한 것처럼 그냥 저는 일단 제가 그냥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다 유예해놓고 하고 다음 주 종결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저번 한 주? 그래. 아까는 맥락이 있는데 본인이 그냥 말만 듣고 끼어들어서 짜증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래. 저는 아까 리첸이 얘기 들을 때 되게 마무리 때 그러니까 오늘 내내 표현도 좋았고 마무리 때 주신 얘기도 되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오늘님이 처음 얘기 싶지 않았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본인 모습과 본인 실제 모습과 너무 괴리가 커서 되게 힘들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 건지 인정이 되게 편해 보여서 저도 한편으로는 본인이 아까 뭐 리처님이나 태준님 이렇게 다른 분들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 모습 그러니까 본인은 편해 보이긴 하는데 이제 그 모습이 만약에 본인이 내 동생이라면 그래 그냥 여기까지야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다른 것보다 본인 동기가 이제 좀 사라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멈추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종결은 하더라도 본인이 아까 이제 막 감정 표현하기 되게 쑥스럽다 그랬잖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되게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아빠 때문에 20년간 되게 힘들었잖아. 원망도 많이 하고 연습해야 아빠처럼 안 돼. 그러니까 그리고 땅이 자책하지 마요. 나 요즘에 그거야. 자책하지 마.
뭐 남들이 나를 안 취했으면 좋겠다 이딴 얘기는 하지 마요. 그래도 사랑받고 싶은 거야. 그게 겁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솔직히 인정하라고. 겁나고 본인이 그거를 지금은 선택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선택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방법이나 기회는 있어요. 그래요. 후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